자, 여러분 여기는 진도 서망항입니다. 아, 오늘 꽃게 좀 사러 왔습니다. 생꽃게. 아, 꽃게들. 뒤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직접 사갈 수 있는 입판장이 있어요. 자, 키로 35,000원. 자, 얘는 등껍질 색깔이 왜 이래요? 이런 색 있어요. 아, 잠시, 예, 뭐 이상 있는 건 아니죠? 네. 자, 집으로 가져왔는데, 예. 아직 살아 있습니다. 이거는. 야, 알이 잘 찼습니다. 야, 그래, 또 왔습니다. 자, 손질을 해서 회를 또 와봤습니다. 야, 기가 막히네. 알도 꽉 차고, 와. 이거. 야, 보세요. 와. 자,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지금 원래 서해 연평도 이쪽 서해 쪽에서 꽃게가 좀 많이 나야 될 시즌인데 이상고온 때문에 그 서해 쪽이 지금 꽃게가 거의 안 나온다고요. 그 대신 지금 그 서해 남부 진도 이쪽에는 통발로 해가지고 이 게를 잡는데 그 통발로 잡는 게는 좀 꽤 수량이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진도 서망항에 가서 제가 직접 사와서 바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손질을 해가지고 오늘 회로 먹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먹어보겠습니다. 일단 소주 한 잔 쏴서. 양념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, 네. 회 그 자체입니다, 지금. 아우, 알. 자, 고추냉이 당만 살짝 찍어서. 아, 생으로 바로 먹으니까 간장게장에 먹었던 살보다 간장게장으로 먹는 살보다 좀 더 탱글탱글합니다. 알. 야, 이거 알. 이거는 싹 긁어내가지고 회 간장만 살짝 해가지고 여기다가 회 간장만 살짝 해서. 아, 한 잔. 진짜 고소하고, 와. 어우, 너무 맛있다. 와. 저번에 육경상에서 크리미하다는 표현을 썼는데, 우리 편집자가 크레미한 맛이라고 써가지고, 곤역을 추렸는데, 아, 진짜 크리미합니다. 아, 간장 짭조름함이랑 딱 만나가지고, 아, 죽여줍니다, 진짜. 아, 이런 거 자꾸 보여드리고 싶네. 한 잔. 자, 초장 살짝 찍어서. 와.
아, 그리고 여러분들, 지금 이 철에 맛있는 건 얌꽃게입니다. 얌꽃게는 배가, 이렇게 생겼어요. 그치? 배, 껍질 벗겨낼 때 배만 따른 건데, 수꽃게는요, 이게 길쭉해요. 이 암꽃게처럼 넓적하지 않습니다. 예. 수꽃게는 길어요, 이렇게 쭉. 봄에는 이제 암꽃게가 맛있을 철이고, 가을에는 이 수꽃게. 예. 수꽃게가 그 살이 딱 차가지고 맛있을 때고. 예. 그냥 또 쏴쏴쏴. 아. 아. 아, 자, 아, 어이구, 자, 요 살. 야, 소주 도둑이네. 밥 도둑만, 이 게장, 게장으로 담근 이 게, 밥 도둑 만드는 줄 알았더니, 아, 소주 도둑도 되네요. 아, 벌써 소주 한 병이 지금 거의 다 좀 떨어져 가요. 살아있는 걸 막 잡으니까 냄새도 전혀 안 나고, 아, 죽여줍니다, 진짜. 자, 알아나 먹읍시다. 오, 야, 알 진짜 꽉 차 있어. 와. 간장만 살짝 부어가지고. 아우. 이번 거 간장이 좀 많이 들어가 좀 짭조름합니다. 그래도 맛있어요. 아우. 아. 자, 이제 회도 좋지만, 꽃게 보니까 이거 좀 국물, 이거 꽃게 라면 한번 좀 끓여가지고 남은 거 좀 먹어볼까요? 아, 회를 좀 먹고 이제 소주 한 병에 회를 딱 먹었으니까 좀 마무리 겸 해가지고 꽃게 라면을 한번 좀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. 야. 자, 라면 하나 물보다 좀 더 많이 잡았어요. 좀 더 많이 잡아가지고, 꽃게를 넣고, 스프 먼저 넣을게요.
그리고 이 껍질의 알은 요거는 맨 나중에 끓이고 나서 쓱 위에 고명식으로 싹 올려가지고 비벼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물을 좀 더 잡은 이유가 게 맛이 좀 더 좀 푹 뺄 수 있게 조금 살짝 오래 끓여주려고. 네. 이야, 진짜 활곡게 넣고 끓인 라면이라니. 야, 진짜 라면게 진짜 이건 명품 정도로 볼 수 있겠다. 아, 곱게 알을 계란 대신에 싹.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 고춧가루를. 자, 완성. 아, 소주를 또 까게 하네, 이거. 미치겠다. 와, 죽습니다. 잡았어. 에이, 큰일 날 뻔했다. 생물일 때는 안 나오던 이 직계발죽 살이. 열이 가니까 좀 나오네. 아우. 생물로 있을 때는 요 껍질을 좀 씻기가 좀 어려워요. 열 가니까 진짜 안 씹히네요. 와, 국물 진짜 죽어요. 국물 진짜 죽는다. 와, 내장 때문에 그런지 이 깊은 국물 맛이 사골보다 더 진한 느낌의 국물이 딱 느껴져요. 갑각류 알러지가 없으신 분은 야, 이거 국물로 무조건 내주셔가지고 무조건 드셔보셔야겠네. 국물 죽습니다, 진짜. 이 꽃게 진도 서망에서 가져온 이 활꽃게 회로도 먹고 라면으로도 굉장히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. 아, 참 진짜 지금 서해에 빨리 꽃게가 빵 터져가지고 풍년이 돼서 그쪽에 또 계시는 어민분들이 좀 빨리 웃으셨으면 좋겠어요. 예. 진도에서 통발로 잡은 꽃게 활꽃게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바이바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